안녕하세요, 세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세라자드에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 브랜드 시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부가에서 나온 헤드폰 3종을 저희가 이제 가볍고 심도 있게, 시부가라는 브랜드를 대부분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자료를 준비했었죠. 네. 시부가 브랜드는 2016년에 설립됐고요. 원래 이제 회사 이름은 동반 시부가 전자기술이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부가고 하나는 샌디 오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시부가 브랜드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샌디 오디오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더 많은 제품을 판매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가장 따끈한 모델, 새 모델을 취급하게 됐고, 가장 이제 인기가 있고 들어봤을 때 이 정도면 라고 생각되는 모델을 저희가 선정해서 새 모델을 취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시부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드가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이 시부가 홈페이지만 가봐도 사실 그 우드향이 풀풀 날 정도로 제품이 대부분이 우드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 우드라는 소재는 사실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에요. 제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불량률 같은 게 높기도 하고요. 보통은 나오더라도 좀 급을 나눠가지고 엔트리 모델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가 모델은 이제 우드가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외제 99 클래식도 이제 뭐 우드 모델이지만 아랫 모델은 네오는 플라스틱 사용됐잖아요. 그 우드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린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하기 가이드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음의 성향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자음악 또는 이제 일렉트로닉, 그쪽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자연 악기랑 인간 사람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에서 자연 악기와 사람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단 신용카드 한도부터 확인해 둡시다. I declare bankruptcy!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드를 채용한 브랜드의 제품들은 일단은 성능은 더 그쪽 취향이지만 금액이 확실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음질에 뛰어난 자연스러운 악기와 사람 보컬 목소리가 좋은 우드 하우징을 적극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브랜드다. 어디까지 했더라? 자연스러운 악기 소리와 사람 목소리에 강점을 보이는 우드 하우징을 적극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브랜드다운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품 소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공님 방향에서 제 방향으로 갈수록 이제 엔트리, 미들, 이제 하이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엔트리 모델부터 소개를 할 텐데요. SB02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보통은 우드 하우징에 이제 이쪽 모델 마찬가지로 이제 검은색 이제 이어패드가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어패드, 뭐 헤드밴드, 케이블 색깔까지 전부 비비크림 컬러예요. 네. 찜질방 가면 입는 황토색 그 옷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찜질방 전용 헤드폰으로 컨셉을 밀어볼까요?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윗모델들이 좀 너무 약간 전문가틱스러운 그런, 나 헤드폰 마니아야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긴다 그러면, 엔트리급이니까 약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시부가에서 밀고 있는 우드 하우징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메탈하고 우드랑 적절하게 잘 배합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꽤 큰 편인데 50mm 진동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착용해보면? 착용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어패드가 되게 마시멜로 같은 탄력을 갖고 있거든요. 폭 감기면서 착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 모든 헤드폰 중에 가장 착용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스의 QC35라는 헤드폰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이유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데, 그것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편안하고, 아까 얘기한 그 폭 감싸는, 귀를 감싸는, 그래서 뭐 착용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착용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사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드 하우징이 적용됐는데 우드의 느낌이 막 강하진 않았어요. 새 모델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이제 SB01이 엔트리 모델에 속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밀도감이 좀 옅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드 향이 살짝 나는 정도? 사운드 톤이 약간 그 미술로 치면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약 채도가 낮은 약간 물기 빠진 느낌의 소리. 느긋하게 편하게 들을 수는 있는데 음악에 집중해서 몰입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소리가 컨츄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촌스럽다는 거죠? 아니, 약간 그
그 컨트리 음악 같은 게 있잖아요. 통기타 같은 그런 선율의 그 울림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경쾌합니다. 시브가 전체적으로 약간 우드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드가 채용된 그런 브랜드의 소리보다는 되게 경쾌한 편이에요. 고음 쪽에 약간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막 그 강렬해가지고 거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역동성이 있는 고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듣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SV-02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쾌한 올라운더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브랜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생동감이 되게 좋습니다. 우드 그 특유의 자연스러운 음색을 가지면서도 생동감이 있어서 듣는 재미가 아주 빠방한 그런 헤드폰입니다. 유선 헤드폰에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1순위로 추천하는 게 이제 메제의 99 클래식이라는 헤드폰이 있어요. 네. 그 제품의 약간 마이너 제품, 그러니까 금액도 약간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성향도 메제 99 클래식은 약간 묵직한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약간 경쾌한 소리가 나서 상큼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피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이 제품이 그 오픈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품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누움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리 새는 게 적고 특별히 조용해야 되는 독서실 정도의 환경이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그냥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업 목적 자체는 간편하게, 그러니까 뭐 DAP나 앰프 이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미니 기기에 연결해도 음악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마지노선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원래 이제 실외용으로 나온 것이고 이 제품은 실내에서도 제품 하나로 좋은 소리를 간편하게 듣고 싶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옴수가 높지 않습니다. 32옴이고 그건 별도의 앰핑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직결에서도 엄청 빵빵한 소리가 났고 되게 탄력적이고 점도 묵직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소리였어요. 이 제품부터는 엄청나게 우드향을 팍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해상도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섬세한 느낌은 아니지만 듣기에 무난하게 편하게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국님은 이 모델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99 클래식의 마이너 모델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계속 이제 99 클래식을 좀 빗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비트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클래식도 듣고 다 들어요 하면 사실 99 클래식을 좀 단골같이 추천해준 경향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좀 만능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모델이 디자인 좀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이 아치도 좀 큰 편이고 밀평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분들에게는 잡답함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브가가 오픈형이고 약간 이 부분이 좀 99 클래식과 좀 아치가 좀 닮았는데 그래도 이 구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도 좀 이제 호불호가 좀 덜 갈릴 것 같고 99 클래식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은 모델입니다. 가격, 만듦새, 뭐 사운드 퀄리티까지 뭐 크게 부족한 거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모델, 이 시부가 제품 중에서는 대장 모델이죠. 네. P2는 일단 가장 그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이 제품은 평판 자력형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평판 자력형이라 했으면 보통 이제 ODG 모델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제 그 모델들이 대부분 비쌌고 가장 저렴한 모델이 이제 LCD1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이제 뭐 5-60만원 그 정도 가격대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시브가의 P2도 이제 LCD1이랑 가격대가 이제 비슷하죠. 이제 50만원 후반대에 속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비주얼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소개했던 그 샌디 오디오의 에이바라는 모델과 이제 쌍둥이 모델이요, 비주얼이. 약간 그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크게 뭐 다른 점을 얘기해보자면 이제 헤드밴드 구조가 좀 다르고 이어패드가 이제 타공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케이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에이바가 좀 더 상급의 드라이버가 좀 채용됐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두 모델이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이제 이 모델이 이제 평판형이다 보니까 저음의 울림이 양감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타이트한 질감 위주로 사운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명료한 중역 그리고 고역도 막 밝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명료한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하위 모델들에서 약간 풀어져 있는 소리였다면 이쪽에서 훨씬 절제되고 그다음에 통제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 전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주로 설계가 돼서 음의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모델은 이제 기본 케이블이 3.5단자인데요. P2 모델은 4.4단자로 기본 케이블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변환 케이블로 이제 3.5 케이블이 이제 동봉돼 있습니다. 기본 케이블이 4.4단자라는 거는 스마트폰 직결용이 아니라 M2에 최소 연결해서 사용하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더 앞선 모델들보다 좀 더 드라이빙을 좀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시부가 내에서 플래그십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만큼 더 안정감 있는 재생을 합니다. 근데 뭐 역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도는 훨씬 더 P2 쪽에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헤이브랜드의 어쨌든 핵심 가치는 저는 약간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질에 가장 유리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시부가 브랜드의 특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전통, 그다음에 장인정신 이런 거를 강조하는 우드 하우징을 적극 채용했어요. 자연 악기와 사람 목소리에 큰 강점을 보이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소리가 듣는 맛이 있어요. 그 생동감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 생동감으로 가장 제가 이제 강력하게 밀고 싶은 브랜드가 그라도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라도는 좀 매워요. 많이 매워서 일반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데 시부가 브랜드는 약간 덜 매운 맛입니다. 너무나 맵지 않은 적당하게 매운 맛이라서 생동감도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국 브랜드의 가성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전에 피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도 중국 브랜드인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패키지도 빵빵하고 만듦새도 좋아요. 그걸 보고 앞으로 이제 차이파이가 치고 올라오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시부가 역시 그 피와 마찬가지로 다크호스가 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히스토리를 쌓게 된다면은 명품 브랜드로 좀 발도 좀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그러니까 블루투스 아니고 네. 좀 음질이 좀 신경 써서 만드는 그 유선 헤드폰을 찾고 계신 분, 특히 이제 올라운더 다양한 장르 잘 매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듣는 맛이 있는 그런 헤드폰을 찾으신다 그러면 이 시부가 헤드폰 3종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